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슬로우시드 촬영 현장입니다. 저희가 빅톤 단체로 의류 광고 모델을 딱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이거든요.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아주 재밌는 분위기 속에서 촬영을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울링 활동이 굉장히 세고 그리고 좀 다크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아마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이 좀 어색한 오랜만에 보는 그런 어색한 빅톤의 청량함을 보실 수 있는 아마 광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신인 때 네, 그런 마음으로 많이 웃으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귀엽게 우리는 사랑스럽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카메라 촬영 구성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조금만 더 갈게. 하나. 위로 올려볼게요. 좋습니다. 카메라. 네, 준비된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좋아요. 반대쪽으로 로고 보이게. 네. 빼고 찍어야지. 와. 아, 불안한데? 포장 위주로 계속 갈게요. 네, 액션. 네, 좋아요. 천천히 100 보여준다고 생각하시고. 뭔가 캐주얼이면서 조금 뭔가 키드한 느낌? 뭔가 조금 젊은 느낌의 느낌 많이 받고요. 또 뭔가 평소에 뭔가 좀 어릴 때 입었던 그런 느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슬로의 시대는 이번에 저희가 같이 함께하게 됐는데 뭔가 영해진 느낌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셔츠랑 그리고 반바지랑 그다음에 양말 치켜 올리고 이런 느낌들이 조금 뭔가 영한 느낌도 많이 받아서 새로운 느낌인 것 같아요, 저 오랜만에. 저희도 7명에서 처음으로 광고하는 건데 이렇게 의료인 만큼 예쁘게 또 잘 나왔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멤버들과 다 같이 함께 하고 싶어요. 좋아요. 아이고, 좋아요. 너무 잘 아프구만, 그렇지. 세 개, 오늘의 멋있는 척 말고 조금 귀엽게 사연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좀 이따 네. 이렇게 웃고 있는 표정 유지를 하는 것 같고 종장 너무 크게 하잖아요. 괜찮아요. 표정 연기를 좀 많이 해주시고 네. 선생님 양말 자신감나? 셋, 둘, 넷. 반바지를 입었습니다. 반바지를 입어보니까 좀 아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그런 계절이 온다는 게 좀 체감이 가는 것 같아요. 반바지를 입을 나이 든다. 반바지를 입을 계절이 돌아오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사실 패딩을 이제 본집에 보낸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재밌게 잘 촬영하고 있습니다. 둘, 아이 좋다. 네, 사랑스럽게 갈게요. 아래로 쭉 당겨봐도 돼. 아래로 쭉 완전히 조여질 때까지.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노란색 후드티에 선글라스까지 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약간 이런 색의 노란색 슬로이시드 후드티가 있어요, 집에.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아마 어디 다른 컨텐츠에서 한번 찍을 때 입었을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노란색 후드티를 입게 돼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완전 캐주얼한 거로 입은 거 진짜 오랜만인데
특히 화보 때나 이럴 때는 청초하고 막 이런 느낌인데 오늘 되게 캐주얼하고 발랄하고 좀 약간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약간 재미있게 촬영을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학생 같아요? 오늘 학생으로 왔습니다. 네, 오늘 학생으로 와가지고 지금 학생 한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생각할게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사복으로 여기 경기도에 놀러 왔습니다. 네, 지금 놀러 와가지고 멤버들이랑 광고 촬영하러 왔어요. 아, 너무 좋아요. 잘해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네, 반대쪽도 한번 볼게요. 하나, 둘, 몸 조금만 앞에 보여주세요. 네. 네, 봐요. 천천히 얼굴 측면도 보여주시고 좋습니다. 셋, 둘, 하나, 그리고 무빙이도. 둘, 세개만 더 볼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 첫 순서 촬영이 끝났는데 뭔가 오늘 날씨도 되게 화사하고 상큼한데 상큼하게 잘 촬영한 것 같습니다. 네, 슬라인 씨들 그리고 빅톤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걸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났다. 네, 저희 빅톤의 첫 의류 광고 슬로우의 시대 저희가 촬영을 첫 번째 촬영을 마쳤는데요. 어떤가요? 앨리스, 우리 첫 의류 광고예요.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잘 나와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첫 빅톤의 첫 의류 광고 슬로우의 시대. 그래서 너무 굉장히 뿌듯하고 더 앞으로도 우리 빅톤의 많은 행보 기대가 됩니다. 앨리스도 우리의 행보를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해요. 그러면 다음 분으로 넘어갈 거겠죠? 그러면 안녕! 다음에서 만나요. 자, 범죄 씨가 오늘 입는다고 하면은 둘, 셋, 넷, 둘, 하나, 둘. 자, 나란히 붙어볼게요. 고개만 살짝 돌려봐 주세요. 하나, 같은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요? 둘 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오케이! 감사합니다. 둘, 셋, 셋, 넷. 네, 한번만 더. 박형과 막내가 막내에서 케미를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아, 진짜요? 저도 같은 말 네. 아무튼 이렇게 되게 청량청량한 의상을 입고 되게 밝은 에너지를 뿜뿜 하는 그런 촬영을 마쳤는데요. 다행히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촬영장 현장이 저희도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체 촬영 세 가지 정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마지막 촬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곧 단체 촬영을 하고 이제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씨가 어디 있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패션계를 부셔버린다. 슬로우 애쉬드. 슬로우 애쉬드 X 빅톤. 자, 하나, 둘, 셋, 왜? 아, 잠깐만. 아, 간지러워. 뭔데 이거? 아, 진짜 좋다. 야, 잠깐만.
아 근데 너무 웃긴 게 아니 가운데 있는데 분명 촬영을 하면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아 진짜로 막 손이 막 들어오고 막 꼬집고 이러니까 이건 진짜 리얼함밖에 나올 수가 없어. 아 그렇죠. 저희의 단체 사진에 단체 컷의 이제 표정들은 모두 정말 리얼입니다. 서로가 리얼. 맞아 꼬집고 네. 뜯고 그래서 어우.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첫 의류 광고잖아요. 그렇죠. 네. 대단합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진짜 이렇게 늦은 저녁까지 우리 멤버들 진짜 너무나도 밝은 텐션으로 촬영 끝까지 해줘서 와 너무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아, 네. 아, 슬로우 애쉬드 옷도 너무 이뻤어가지고. 맞아요. 네. 저희 2020년에 반바지를 네. 슬로우 애쉬드와 함께 게시를 했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이제 정말 뭐 봄도 다가오고 여름이 다가온다는 게 뭔가 좀 실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오늘 다들 촬영은 어땠어요? 제가 오랜만에 또 데뷔 초로 돌아간 느낌이 나지 않나 싶어요. 청량청량한 그런 그렇죠. 느낌의 옷들과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좀 귀여운 모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좀 약간 좀 데뷔 초 앨범들도 생각나고 좀 감회가 색다른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저희 빅톤과 슬로우 애쉬드의 케미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